옥상 구경도 다 했으니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잡초 전문가는 민트를 따서 수박 모히또를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시키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인들. 이곳에선 부지런히 움직여야 먹을 수 있답니다. 설그릇 빻은 수박에 마지막으로 시원한 탄산까지 부어주면 여름철 별미 수박 모히또가 완성됐습니다. 텃밭 주인을 위해 특별히 수박 컵도 만들었는데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고기 굽는데 여념이 없는 양달샘. 힘들더라도 이렇게 먹어야 옥상의 낭만이랍니다. 로즈메리죠. 향도 베라그로. 옥상 텃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로즈마리 향이 핀 고기부터 갓 딴 토마토를 가득 올린 빵에 바질 파스타까지 푸짐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맛보는 모히또에 피로가 싹 씻기는 기분.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요리를 하고. 아, 근데 재밌네요. 오랜만에. 원래 농사도 음식도 내 손으로 정성 들여 하면은 더 맛있는 법이죠. 근데 형은 이제 배우는 이제 다 접으신 거예요? 이제 다시 할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쪼는 쫀다고 그러잖아. 난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쫄아버리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때도 있고, 제일 처음 할 때는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였어. 어깨를 딱 치고 가면 딱 맨 처음 했던 영화에서 연기가. 근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 당시 또 필름이니까. 아, 긴장되죠. 장난 아니에요. 이거 형이랑 저랑 처음 만나서 했던 작품에서 저는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예.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거의 처음 영화였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상업 영화. 근데 그게 다 찍고 6년 동안인가 개봉을 안 했어요. 3년? 더 됐어요. 6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때가 한참 그 감독님 잘 나갈 때였어요. 맞아요. 무명 시절 영화에서 만나 가까워진 두 사람. 연기에 대한 열정도 무명의 서름도 함께 나누며 견뎠답니다. 하지만 끝내 같은 길을 걷진 못했는데요. 아, 형님 좀 차부작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응? 연기를. 아예 끈을 놓지 말고 하세요 형도. 너무 아까워. 독립영화 막 이런 거부터 좀 샤부작. 동생의 조언에 생각이 많아진 양달샘.